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인터피 라디오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한파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우연히 들어오게 되시는 분들은 모두 모두 몸 조심하시고 한파를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 따뜻한 방구석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네,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프피가 좋아하는 책 JD 셀린저의 호메이파테 파수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JD 셀린저는 이제 인프피 유형의 작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인프피 유형의 작가들 중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JD 셀린저이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분은 예, 어린 왕자를 쓴 생테치 페리입니다. 예, 생테치 페리 그분인데 제가 이 어린 왕자의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정말 좋아하고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책이 바로 어린 왕자였습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번에 예, 제가 에피소드와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예,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메이파테 파수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는 2차 세계대전을 참가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노르망디 예, 그 작전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녀오고 나서 예, 전쟁 후유증이라고 하죠. 그거를 예,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예, 이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195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호밀밭의 파수꾼 예, 원제로는 The Catcher of the Rye 예, 이렇게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물론 그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문체들은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 원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읽어도 굉장히 짧고 짤막짤막하면서 스피드 있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문체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책 자체는 상당히 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을 우리나라의 거의 소나기, 예, 황순원의 소나기와 거의 동급으로 예,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권장도서로 예,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논쟁이 됐었거든요. 예, 그 금서로 예, 지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이 청소년이거든요. 10대 후반의 청소년인데 이제 청소년이 퇴학을 당한 다음에 이제 뉴욕에 가서 3일 동안 겪는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 내용 중에 이제 예, 그런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청소년이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예,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책은 이제 JD 셀린저가 32살에 이제 만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32살의 작가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에 있는 주인공은 화자는 청소년이니까 예, 청소년이 말을 하기엔 너무 과격하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논쟁이 됐었는데 지금도 읽어보면 조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도 예,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는 도서고 예, 일단 책이 재밌으니까요. 예, 책이 재밌으니까 많이 읽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예,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예, 추천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거의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다. 희한하죠? 1950년대에 나온 그 소설이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근데 정말 정말 그랬어요. 한 가지 설명하면 이건 진짜 유명하니까 설명해도 되는 거겠죠? 한 가지 설명하면 그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홀든 콜필드예요. 홀든 콜필드인데 이 홀든이 이제 대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는 이제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는 거다. 애들이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질 때 내가 잡아주는 캐쳐죠 캐쳐 잡아주는 그런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다. 호밀밭을 이제 파수꾼이니까 지키는 사람, 캐쳐 예, 잡아주는 사람, 붙잡는 사람 예, 그런 거를 예,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예. 저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순수하다고 할까? 얘가 하는 거가 정말 찌질하거든요. 근데 찌질하면서도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막 독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보시면 위선적인 것들, 위선자들이라고 경멸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세상은 사실 위선의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든 예전의 시대든 모든 시대는 그냥 위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위선자고, 예, 위선의 시대가 살아남는 세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홀든, 예, 홀든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런 거니까, 위선적이니까 거기에 너무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단 말이죠. 예,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창작했던 세상과,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세상과 마주할 때 굉장히 실망하고, 예, 뭐랄까 환멸을 느끼고, 약간 나와 다른, 그러니까 나 같지 않은 그런 순수하지 않은 세상에, 예, 실망을 하는 그런 과도기를 겪었는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이 소설의 홀든이 겪는 일들이거든요. 물론 이 홀든 너무 과격하게 겪지만, 그래서 그런, 예, 것에 굉장히 공통점을 느끼고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이 작가가 정말 이부피가 맞구나. 찌질하구나. 찌질하지만 순수하구나. 예, 순수하지만 또 위선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눈물도 났었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것 같으니까. 왜그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그거를 아니까, 알것 같았으니까 약간 그 장면에서 좀 눈물도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이 정말 명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명구절이거든요. 궁금하시죠? 저는 그 구절을 외우고 있답니다. 근데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니까 서점 가서 한번 J.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찾아서 제일 뒷장을 펼쳐보시면 홀든이 말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무튼, 인프피 유형에게는 참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면, 나랑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공감. 내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어린왕자라든지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정말 인프피 유형에게는 정말 와닿는,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지은, J.D. 셀린저의 전기 영화가 있습니다. 전기 영화를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에 개봉했는데, 호밀밭의 반항아라고, 예, 이 J.D. 셀린저의 전기 영화가 나왔거든요. 니콜라스 홀트가, 예, 주인공을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영화가 생각할 만한 영화거든요. 그리고 그 셀린저에 대해서도 한번 알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평생을 글쓰기에 매진할 수 있느냐, 글쓰기에 매달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자기 자신에게 묻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저는 정말 계속 이런 말 정말만 했는데, 그때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인프피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지 않는 거에 그 목숨 걸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보상이 없으면 하기 싫잖아요. 또 보상이 없으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속마음은 이제 깊그 인프피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보상이 없어도 정말 진심을 걸 만한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JD 그 셀린저의 그 전기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글쓰기에,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너는 매진할 수 있는가. 아그 말이 되게 와닿았고, 생각할 만한 거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호밀밭의 반항아, 예, 요 영화를 한번 OTT에도 있으니까, 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소설의 장점이 열린 결말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 소설을 읽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예, 달라지게 되는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그 독백으로, 예,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나면 이게 희망적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좀 암담한 미래인 건지,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희망을 느낄 것이고, 얘가 이래 됐구나 이러면서, 예, 그렇게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예, 좀,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는 게 너무 좋고, 저는 그 인격비 유형답다. 제 유형이라면 이렇게 결말 안 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공통점이 어린왕자도 그래요. 어린왕자도 결말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어린왕자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어린왕자가 갔다는 건지 찾으러 갔다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러면서 궁금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피 유형들의 끝맺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영화나 뭐 소설 이런 걸볼때 물론 닫힌 결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열린 결말이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주니까 저는 그걸 좀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인프피 유형의 작가들은 제가 원하는 그 결말을 항상 이렇게 맺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인프피 유형이 맞아 이러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홀든의 매력을 알고 싶다 이러시면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JD 셀린저 궁금하다,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러면 그 호밀밭의 반항아 니콜라스 홀트가 주연한 2018년도 작품을 보시면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과연 할수 있는지, 평생을 바칠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유튜브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이 영상을 뭐 만든다고도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피해 유형에게는 하루 일기는 너무 힘든 작업들이거든요. 매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한 JD 셀린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은 근데 보상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하나 그래도 남겨놓고 가셨네요. 구독자 여러분이나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꼭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